안녕하세요. 날초콘 이현설입니다. 오늘은 라면만 지어낸 동안 드시고 계신 어르신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것도 봄이 왔는지 햇살이 많이 따사롭고 어르신께서 나무를 하실 때 사용하는 지게가 세워져 있으며 방금 저까지 장작을 패고 계셨고 도끼와 연장들을 가지런히 잘 정돈해 놓았군요. 오늘 어르신을 찾아뵙고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성경책과 손편지를 전해드리고 어르신의 일상을 잠시 살펴보고 저도 장작 패는 일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어디 계십니까? 네. 아, 요건 이거나 성경책을 보냈네. 성경책? 네, 네. 네, 그리고 요건 그 어르신 사리면만 드시기 때문에 있구나. 예, 이건 제가 한 번씩 사왔어요. 아, 새로운 성경책도 이렇게 크게 나온 거 있구나. 아, 근데 다 지갑째로 됐구나. 자, 여기 뭐 손편지도 하나 같이 보냈고. 할아버지 늘 건강하시고 성경책 열심히 잘 읽으셔서 하나님 자녀 되시고 천국 소망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글자 크네. 아, 예. 뭐 글씨가 커서 보기에 좋겠네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 딱이야. 네. 글자가. 예. 아, 여기도 이제 봄이 왔네요. 따뜻한 거니까. 그래요. 그죠? 뭐 반팔 입고 계신. 성경책만 보면 히브리어를 어떻게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브리. 아. 예. 살살이 히브리어 진짜 그냥 옛날 이제 활자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그냥 써서 내려온 거 그거 그런 책들이 참 좋은데 그런 것은 뭐 지금 있더란지. 이게 저번에 저기 겨울 잠바하고 운동화 모래 주신 분 있죠. 아, 그분이에요. 그때 운동화하고 네, 겨울 잠바하고. 네. 그리고 저 어르신 뭐 성경책 읽으신다니까 이것도 보내 주셨네. 아, 그 저 사리면을 오뚜기 걸 드시는구나. 내가 마트에 가니까 이거 삼양에서 나온 게 있던데. 예?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것도 같은 거죠? 이게 삼양이네. 네. 이거 맞는 거죠? 똑같은 거죠? 어? 똑같은 거죠, 사리면. 나 어르신 드시는 거. 예. 네. 요즘도 라면만 드세요? 아, 그럼 라면 먹지, 뭐 먹었어. 아, 다른 것도 좀 드시라니까. 다른 거 먹을 거 있어. 네. 아, 다, 언제나 해방이 들어왔는지는 모르지. 아, 음식에서 해방. 예. 아이, 음식에서, 해방도, 음식에서 해방되면 세상에서 해방이 다 되는 거지. 어르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먹고 싶은 거요? 예, 예. 아, 먹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먹는 것은 다 같이 이렇게 먹고 지내고 하면은 아주 참 즐겁죠. 그런데, 무엇을 꼭 먹고 싶다 하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테레비에서 그, 뭐요, 조리해서 뭐 먹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오더만 그런 걸 보아도 저거 한번 먹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한 마음은 없어요. 아. 간절한 마음은 없고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무덤덤. 이게 15년 동안 어르신이 15년 동안 라면만 드셔서 다른 거 잘 안 드시고 그랬다면 라면 불려가지고 죽 같은 라면을 먹어도 그래도 그런 먹으면 그냥 먹을만해. 아주 특별히 맛있다 이런 것은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만 되는 거지. 아이. 여기 뭐 라면 박스만 있는 거니까 계속 라면만 드신 것 같아요. 그 뭐 저 좀 시간이 가면은
풀려질란가 아니면은 평생 이대로 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고. 아, 그저 하루에 네 개씩 드신댔잖아요. 하루에 세 개, 네 개. 하루 세 개 먹으면 그 이튿날 네 개 먹고, 네. 그 이튿날은 또 세 개 먹고, 그렇게 먹어야죠. 네. 이제 세 개 먹으면 조금 작고, 이제 세 개 반 먹는 거지, 세 개 반. 아, 하루에 네 개 먹고 또 그 다음날 세 개 먹으니까 평균적으로 세 개 반 드시는 거죠. 그러지. 잘 먹고 세상 잘 지내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먹고 천당 가는 거예요. 100배, 몇 수천 배 낫지. 그 삼양이 삶아서 먹어보면 꼬들꼬들하고 그런 것은 제일 좋아. 아니, 그 물에 한 시간 이상 불렸다가 끓는 물에 삶아서 다시 헹궈내는데도 면이 꼬들꼬들해요. 아니, 그놈의 차이가 조금 있지. 아, 그렇게 드셔도 차이를 느끼시는구나. 나도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도 예민한 맛도 있고 영적으로도 또 조금은 예민한 맛이 있지. 그런데 그 뭐 특이하니 큰 차이가 나고 그렇다는 백지장 한 장이지. 이건 털어서 흙이 여기가 다 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실어내기만 하면 되지. 아, 그래요? 아, 이게 오르신 맛이에요? 내 맛은 아니지. 아, 이웃분네. 땅 주인은 따로 있고. 아, 땅 주인 따로 있고. 농사는 내가 지었지. 네. 하루 농사 지으셔서 옥수수도 드시고 하시면 되겠네. 아니, 옥수수는. 네. 내가 먹는 것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그냥 같이 먹었지. 아, 그러세요. 네. 정신이 없으니까 이놈 하나는 빼놓고 이거 털은 거 봐봐. 정신이 무척 없어. 아, 그 저 옥수수를 이거 다 뽑아서 흙을 털어서 정리를 해놓으셨구나. 털어서 이제 실어내고. 네. 또 이놈 비료 싹 뿌려가지고 또 파야지. 네. 아,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그 저 동네 분들 드시라고 옥수수 이렇게 심으시고 하는 거 할 일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딴 돈벌이가 있다면 돈벌이 하는 대로 가지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집에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운동을 좀 하고 그랬지. 이게 낙엽똥이라서 잘 나가지 않아요. 참나무가 잘 보게 돼요. 네. 아, 그래도 말라서 잘 나가는구나. 이거 큰 거를 어디다? 아, 이거 뭐 하는 거 들어간대? 여기다 하나씩. 언제? 놔둬.
아, 아니, 제가 장갑이로. 아, 이건 잘 나가겠다. 아, 그죠. 어르신 나무를 많이 뜯네요. 그죠. 지난 겨울에 왔을 때 이만큼 다 있더니. 그걸 겨울 내내 다 떼신 거. 여기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 아, 예. 아, 그건 햇빛에 말린 이라고. 아니요, 제가 무거까지 갖다 드릴게요. 꼭 저 어르신 식사 잘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아, 고마워요. 네. 아,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네. 예, 계세요. 오늘 그 모두게 박단한지. 네. 문은 항시 열어놓고 살지. 네. 아, 건강하십시오. 네, 네. 고마워요. 네.